봄날의 손님 제비. 제비와 함께 봄이 와요. 겨우내 꽁꽁 얼었던 들판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면 봄을 알리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요.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지난 가을,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갔던 제비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제비는 날쌔고 멋지게 하늘을 날아요. 긴 날개를 펼쳐 마음껏 비행 솜씨를 뽐내지요. 하늘을 잘 날아요. 제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늘에서 보내요. 작은 몸집에 비해 커다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아주 잘 날거든요. 또 제비는 길고 가느다란 꽁짓깃이 있어요. 이 꽁짓깃 덕분에 하늘을 날면서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지요. 우리는 꽁짓깃으로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제비는 하늘을 날며 먹이를 잡아먹어요. 하늘을 날며 밥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날면서 목욕도 하는 걸요. 뚝딱뚝딱 둥지를 지어요. 제비들은 둥지를 지을 때꼭 암컷과 수컷이 함께 지어요. 짝이 없는 제비들은 먼저 제 짝을 찾은 뒤에 둥지를 짓지요. 우리 집은 이 처마 밑에 지으면 좋겠어요. 꼭 마음에 드는군요. 어서 진흙을 가지러 갑시다. 둥지를 짓는 데는 진흙, 지푸라기, 마른 풀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제비는 땅으로 내려와 바쁘게 진흙을 물고 가요. 진흙에 침을 섞어 반죽을 하고 지푸라기와 풀잎을 넣어 뚝딱뚝딱 둥지를 짓지요. 이래 봬도 집 짓는데 꼬박 일주일이나 걸렸다고요. 제비가 둥지를 짓는 데는 보통 5일에서 10일이 걸리는데 한번 지은 둥지는 계속 고쳐가며 몇 년씩 쓴답니다. 제비가 알을 낳았어요. 둥지를 다 지으면 암컷제비는 알 낳을 준비를 해요. 둥지 안에는 마른 풀과 깃털이 포근하게 깔려 있지요. 암컷은 보통 5개의 알을 낳아요. 어머, 5개 모두 참 예뻐요. 곧 귀여운 새끼들이 나오겠군요. 제비 알은 흰색이고 갈색의 얼룩 무늬가 있어요. 갈색 무늬는 둥지의 빛깔과 비슷해서 알이 눈에 잘 띄지 않게 해주지요. 암컷과 수컷은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데 몸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인 배로 알을 품지요.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 오랫동안 알을 품어요. 암컷이 알을 품고 있으면 수컷은 먹이를 잡으러 가거나 둥지 주위에 적이 없는지 살펴요. 고양이와 뱀은 제비와 알을 노리는 무서운 적이랍니다. 고양이나 뱀이 없는지 잘 봐야 해요. 내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알을 품은 지 15일쯤 지나면 알에서 새끼가 나오기 시작해요. 알을 깨고 나왔어요. 새끼 제비들이 모두 알을 깨고 나왔어요. 새끼들이 모두 나오면 어미는 껍질을 둥지 밖으로 버리고 둥지 안을 깨끗이 청소해요. 알에서 갓깬 새끼들은 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지요. 엄마, 엄마, 너무 추워요. 그래, 얘들아, 어서 엄마 품으로 들어오렴. 따뜻한 어미 품에서 2에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는 울음소리도 낼수 있답니다. 엄마와 아빠는 바빠요. 알에서 갓깬 새끼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조금씩 배가 고픈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배고파요.
새끼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기 시작하면 부모 제비는 무척 바빠지지요.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리렴. 부모 제비는 번갈아 가며 먹이를 잡아다 새끼들 입에 넣어 주어요. 처음에는 작고 부드러운 벌레를 주고 시간이 지나면 큰 벌레도 통째로 가져다 주지요.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새끼들은 쑥쑥 자란답니다. 둥지 밖으로 나가볼까? 알에서 깨어난 지 20일쯤 지나면 새끼들은 제법 몸집이 커져요. 둥지 안은 무척 비좁아지지요. 아이들에게 이제 나는 연습을 시킬 때가 되었어요. 그래요. 녀석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꾼구래. 어미 제비는 그때부터 새끼 제비들을 둥지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켜요. 자, 엄마가 하는 걸 잘 보렴. 날갯짓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미 제비가 날갯짓을 하면 새끼들은 그 모습을 잘 살펴봐요. 그러고는 서툰 날갯짓으로 둥지 밖으로 날아오르지요. 와, 됐다. 내가 하늘을 날았어. 새끼 제비들은 이제 짧은 거리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깃줄이나 빨랫줄에 앉아서 부모를 기다리지요. 알에서 깬 지 한 달쯤 지나면 어미 제비는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서 새끼 제비들은 조금씩 부모 품을 떠날 준비를 한답니다. 혼자서 살아가요. 새끼 제비들이 어느 만큼 자라면 어미와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요. 제비는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둥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둥지를 떠난 지 열흘쯤 지나면 새끼들은 혼자서 먹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자란답니다. 엄마, 이 잠자리 좀 보세요. 제가 잡았어요. 호호, 기특한 내 새끼. 참 잘했구나. 어느덧 다 자라난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야 하지요. 이때부터 새끼들은 다른 제비들과 무리를 지어 생활한답니다. 남쪽으로 가요. 가을이 다가오면 제비들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비들은 멀리 날아가기 위해 먹이도 많이 먹어두고 깃털도 정성스럽게 다듬어요. 자, 먼저 제주도까지 날아가 봅시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제비들은 멀리 남쪽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다음해 봄까지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지낸답니다.